보상을 해치고 다르골의 해골을 가져오시오. 보내줘. 와, 드디어 진짜 끝났나 보다. 아가만드가 끝났습니다.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정의 퀘스트를 받았는데 오늘은 정의 퀘스트를 하게 될것 같네요. 펜리스 섬 공격인데 일단 펜리스 섬으로 먼저 가죠. 좋아, 좋아, 좋아. 왜 얘네는 공포가 안 통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저건 마법관 아니, 저게 마법관인가 보다. 저거. 아, 씨, X됐다. 아, 망했어. 살려줘. 아, 제발. 왔다. 공동묘지 송곳 선 장작나무 여기 있네. 길리아스 엠버밀 공동묘지 장작나무. 이쪽으로 가면 장작나무랑 세 가지가 나오고 절로 가면은 구릉지가 나온다. 깜짝이야. 아, 뭐야. 장작나무 마을이 니네 마을이었어? 우리 마을이 아니라? 가. 와, 겁나 세다, 얘. 그걸 다 쳐맞고 이거밖에 안 달았어? 14레벨인데? 와, 너무 센데? 공포야, 그래도. 공포가 개사기인데, 이렇게 공포 통했으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훨씬 세도 쉽게 잡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얘. 진짜 좀선 넘는 것 같은데. 죽어. 탱커가 필요하다. 여기서 일지도 찾아야 돼? 저기 들어가야 되나? 자신 없는데. 와, 그것도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피고 있어, 다. 장로도 있어. 아이씨. 야, 그거 아니야. 야! 가세요, 이씨. 오지 말고. 죽어. 아니, 씨발, 이걸 어떻게 이겨? 오지 마, 왜너 15레벨이야? 내가 레벨 더 높은데, 나 17레벨인데, 상대도 안 돼.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니, 뭐야, 쟤네, 뭐야? 아니, 걔. 가라.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가면은 바로 그냥 삭제당할 것 같은데. 와, 내가 레벨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생방송 시청자분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다시 1레벨부터 키워서 오셨습니다. 이제 파티가 아니라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마법사 직업인가 보네요. 저 마법사 처음 봅니다. 이걸로 이제 2인팟이니까 2대1로도 겨우 잡았었는데 3대1이니까 확실히 세겠죠? 자크주부가 너무 쓸모가 없었어. 흑마법사는 0.5, 0.5에서 1인분이라는 그 말. 정답이었나봐.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 좋고. 화력이 다르다, 화력이. 야, 화력이 다르다. 야, 이렇게 큰 마을을 퀘스트로 준 거야? 미쳤다, 진짜. 근데 이 마을은 지금 뭐 하는 마을이길래 병사가 다 정예 병인 거야? 아, 말도 안 돼. 세 마리 씩 오면 어떡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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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다. 망했다, 진 것 같은데요? 아, 세, 다섯 명인데? 얘도 그냥 안, 공포로 보내야겠다. 공포로 보내고 저거 때려야겠네. 아, 달라란 저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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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책이요? 어, 어딘지 아세요? 아, 길이 있나 보네. 레벨이 지금 몬스터들보다 거의 4 정도 높은데 그리고 상대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어! 이렇게 가다니 아! 내가 맞고 크라크나크를 갖다 붙이는 걸로. 아, 만들 수 있나요? 음식도 만들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기생충이 돼버렸잖아. 전 개꿀. 드디어 책임감? 어, 이 책 아니네? 아, 설마 안쪽에 또 있나? 아, 또 있네. 연금술사 베랄드.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지. 도망가는구만. 어, 돈 많이 준다. 여기 있군요. 베랄드의 일지 저도 먹었습니다. 야, 이거 난이도 너무 하드코어한데 혼자선 절대 못 깼겠는데? 너무하네 게임. 아, 이거예요? 마법의 펜던트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룸문자 펜던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부패에다가 걸어놔야 되나? 이는 약한 정만. 아, 여기도 있어. 아, 미친 게임. 혼자인 애들만 낚아채죠, 빠르게. 아, 저게 마을관이구나. 분리된 몸과 머리. 말하는 머리. 아, 잠깐만. 아, 봐줘.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아, 애매하네.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잘 수가 없지 이거. 오, 이번에 제대로다. 킥만 했고요. 아, 개꿀. 아직 살아갈 수 없어. 와, 잠깐. 아, 이거 못 깨게 했는데? 아, 공포. 아, 크라크나크 좋아. 그대로 어그로 가져가. 크라크나크. 와, 대박. 까마귀 벌톱이 뭐죠? 아, 천 장비구나.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여기서 저는 큰곰님은 계속 제 생각에 법사만 죽이면은 자크 주부 빨리 붙어 있어. 딜러서 잡게. 공포는 봉인하고 무조건 딜로 일단 법사 하나 찍고 나는 그냥 그대로 물약이랑 영웅속 먹으면서 버티다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된 것 같다. 난 물약 있고. 어 좋아 풀피 거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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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굿 굿. 오 변신 당했어. 꺼줘. 야 대박. 감동의 감동의 클리어. 다 줘. 신나게 춤을 춥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진짜 고생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와 주황색 퀘스트네. 아 이제 붉은색 퀘스트 깨러 가야되죠. 여러분 방종할 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 퇴근해서 오고 계십니다. 백수로서 어머니를 게임하면서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백수로서 어머니를 게임하면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곰님. 덕분에 어려운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클리어했지만 없었으면 아마 못 깼을 겁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튜브 생방이나 뭐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저는 어차피 이제 중간에 다른 게임도 한번 해야 되고. 아 제가 제자죠. 제자는 가겠습니다. 샷샷. 다른 게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늦게라도 아니면은 도중에 했다 접으셨던 분들이라도 같이 시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둘이서도 어렵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